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에 얽매여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식 씨. 미국에서 태어나 해군 장교가 된 박 씨의 큰아들은 그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군내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미 18살이 넘어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한국 내 출생 신고와 병역 연기 신청을 한 것이 더 큰 화근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찾으니까 너 왜 자꾸 영사관을 가느냐? 한국 영사관에 너가 상관없는데 사실대로 이제 사실은 이런 이중 국적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다 호적에 올렸다. 아버지가 몰래 올렸다. 그것 때문에 얘는 이중 국적이 이제 미군에 이제 발각이 된 것은 나온 거예요. 또 다른 한인 자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이탈 마감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국적 이탈을 위해 부모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 만큼 너무 늦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해 한국 내 비자 발급 또는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군대나 정부기관에서 발탁이 힘들어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초 원정 출산을 인한 병역 기피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데 그 중요한 직위 국적의 이중 국적이라는 제한 때문에 그 미국 내 취업이 어려운 것을 해소하는 국민 그 편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신속한 법 규정의 개정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린 국적법 개정 공청회는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들이 불합리와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외 공관들의 미흡한 대처와 부족한 홍보, 법무부 국적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에는 고성까지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국적 이탈 담당하는 사람이 예. 그 국적 이탈 담당하는 사람이 국적 이탈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국적법은 병역이라는 민감한 국내 정서와 해외 국가별 특성,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개정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장 개정보다는 현행 국적법에 대한 문제를 널리 알리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커뮤니티 변호사협회는 공청회를 계기로 현행 국적법에 대한 대응 홍보를 강화하고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